고기 없이 시원하고 깔끔한 무국을 바로 만들어 볼게요. 400에서 500g 물을 이렇게 잘라주세요. 매운맛을 내는 유황화합물은 항암, 항산화, 항염 작용이 뛰어나고 무가 강판에 갈릴 때 유황화합물이 더 많이 나와 좋은 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자른 면적이 많은 채 썰은 무로 무국을 끓여 먹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무, 마늘, 파를 손질해주세요. 무는 채 썰어주시고 파도 쫑쫑 썰어주시고 마늘은 다져주세요. 무는 얼핏 보기엔 희멀건하니 별 영향 없어 보이지만 의외로 영양이 풍부한 채소입니다. 천연 소화제라 불릴 만큼 식중독과 변비를 예방하고 감기 예방에도 좋아요. 우리 조상들은 예로부터 겨울무로 훌륭한 영양 공급을 했다고 합니다. 불은 중불로 켜주시고 들기름을 1에서 2밥스푼 넣어주세요. 썰은 물을 넣어주고 1분 정도 볶아주세요. 가볍게 볶거나 끓이는 건 들기름 발연점인 200도씨를 넘지 않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 무에는 칼슘도 풍부해 뇌기능 활성화와 골다공증 예방에도 좋습니다. 간장 1밥스푼을 넣어 무에 간이 배어들도록 1분 더 볶아줍니다. 미리 뜨거운 물 1리터에 코인 육수 3알을 넣어 녹여둔 육수를 부어주세요. 잘게 다진 마늘을 1밥스푼 넣어주세요. 센 불로 올려주시고 팔팔 끓입니다. 국물 간을 보시고 물이나 소금을 추가해 간을 맞춰주세요. 무가 적당하게 익었으면 불을 끄고 썰어놓은 파를 넣고 뚜껑을 바로 덮어줍니다. 고기를 넣지 않으면 더 깔끔하고 시원한 무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